여기 302호 맞죠? 네. 시간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혜겸입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번 학기 Diet Science 2021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도 몇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네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반가워요. 참고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수업 듣고 나서 댓글로 출석 체크 또는 오늘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확인해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제가 어떤 다이어트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해주는 남자라는 채널을 작게 운영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나오지 못했어요. 고려대학교 가긴 했지만 졸업하진 못했고요. 그 이유는 저에게 어떤 개인적인 사건들이 2015년부터 있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다이어트를 연구하면서 현재까지 이런 작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어요. 오늘은 OT 날인데 첫날부터 수업을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다이어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6년부터 한 번의 피보팅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의 형태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제 나이 못지않게 지금까지 어떤 되게 많은 공간들을 임차하고 공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든 어떤 영업장이든 그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들을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쓰고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를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공간을 바꾸고 어떤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하고 장비를 넣고 가구를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죠.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공간은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3층에 있는 되게 낡은 공간이었고요. 거기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조금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태원과 경의단길로 넘어갔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잠실로 넘어왔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또 공사를 해가지고 확장하고, 그리고 되게 늦게 한 3, 4년 뒤에 처음으로 정식 사무실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도 공사를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 2020년 가을에 햇섭이라고 하는 식품과 관련된 어떤 인증 기준을 갖춘 한 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공장으로 만들었고, 잠실에 있는 카페 매장, 그리고 현재 팀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임차를 하고 지금과 같이 공간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 치면 한 6번, 8번 정도 되고, 공사도 한 8번 정도 한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때잘 몰랐어요. 누구나 다 처음은 있으니까요. 엉망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저한테 감이 잡히고 어떻게 이런 공간들을 찾고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누굴 찾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젠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지막에 있는 공사들은 제가 실질적인 어떤 현장 소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일을 해온 덕분에 지금은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리고 이번 학기 강의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도와드릴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원이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짓고 싶으세요? 어디에요? 경기도 용인. 거기가 집인가 봐요. 어떤 형태의 건물이죠? 오피스텔. 네. 네, 오피스텔이고요. 10층. 네. 층수도 구체적이네요. 네. 한번 그러면 그려볼게요. 여기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입체금을. 네. 그리고 1층에 카페가 있다고. 네. 여기서 카페. 그리고 여기는 주거시설이다. 사무실도 있어요. 네. 멋지네요.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각자 마음속에 이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임차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나름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건물을 고를 때 내가 임차를 하던 아니면 건물을 짓던 간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것들이 건물을 선택할 때 체크할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건물 선택 체크리스트라고 적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건물을 선택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입지, 설계, 시공, 운영이 있어요. 자, 이걸 좀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입지. 가장 먼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죠. 한국이라면 서울인지 아니면 지방인지, 또는 뭐 거기서 어떤 지역구에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그런 위치들, 그리고 지형과 지세 같은 것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관공서나 뭐 생활 편의 시설들, 또는 자연 환경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강이나 이런 것도, 산도 있고. 네. 그리고 교통은 어떤지. 상권 중요하죠. 특히 이게 어떤 상업 건물이라면 주변 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유동인구 어떻게 되고, 배우 수요 어떻게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내가 만들고 있는 나의 프로덕트와 그 주변 상권과의 어떤 궁합 같은 거, 핏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건물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위치를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설계를 해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걸 하시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적이에요. 건물의 존재 목적. 이 건물 왜 만들었나? 이 건물이 왜 있지? 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이 건물 짓는 게 조금 의미가 없거나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적만 정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며 어떤 구조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 거기 안에 가구나 집기들 어떻게 놓을지, 네,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설계라는 게 짓는 계획인데, 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나 여건들,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여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건에 맞춰서 내가 이걸 설계하는 거죠. 자, 설계가 끝났어요. 이제 지어야겠죠. 시공입니다. 시공할 때 이런 건물들을 내가 혼자서, 또는 내가 기술도 없는데 내가 그냥 지을 순 없겠죠.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라면 시공사가 따로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작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종합 인테리어 업자라고 부르는 현장 소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섭외하고 찾게 돼요. 그럼 아마도 그분들이 자기 알고 있는 기술자들, 뭐 설비, 목공, 전기, 또는 타일이나 돌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분야별의 전문가들, 그 기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팀장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마다 또 인부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인부들이 같이 들어와서 현장의 시공을 도와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시공할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이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엔 건물을 오픈하고 운영해야겠죠.
네. 뭐 상업 공간이라면 영업 시간 어떻게 되며 어떻게 영업하는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게 의외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딘가 고장 나고 어딘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우리가 유지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잘 운영했다 또는 뭐 크게 바꿀 것이 생겼다 이럴 때 리모델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운영을 잘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축소하거나 좀 작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사이언스라는 수업을 하는데 지금 왜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게 이거였을 것 같아요. 이게 제 건물입니다. 제 삶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무엇보다도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선생님의 건물입니다. 선생님이 살아가면서, 선생님이 숨쉬고 존재하면서, 선생님이 만들어내는 일들이나 또 결과물들,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가장 먼저 위에서부터 볼까요? 사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시스템들, 보건, 의료, 어떤 교통, 다양한 이런 기본적인 기관 시스템 때문에 이 지붕 아래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가장 어떤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잠, 역량, 그리고 뭐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둥들이고요. 그 기둥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크게 있는 게 일이죠. 일이라는 건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의 꿈과 관련된 거, 내 인생의 미션이나 목적과 관련된 거, 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계를 이어나가고 내 삶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노동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가요. 나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연인, 그리고 동호인들 있죠. 그런 분들과 만들어내는 사회 관계 또는 그런 분들과 일어나는 어떤 커뮤니티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도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쉬어야죠. 쉬고, 놀고, 나의 취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집이긴 하지만 사실 주거라는 건 이렇게 이 중에 일부이고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죠. 제 삶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삶이고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다른 건물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뭐 모양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지붕 그려보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해보세요. 그리고 막 하다가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해 나가면서 쓰고 지우고 하면서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사각형이, 뭐, 마라탕일 수도 있죠. 커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이 너무 중요해서 이 전체가 운동일 수도 있어요. 모르죠. 어떤 분들은 이 뿌리에 있는 게 어떤 사랑일 수도 있죠. 사랑. 누군가는 운동일 수도 있고. 바벨인가요? 운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커피일 수도 있고. 모르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과제인데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전에 한 번쯤은 혼자서 이 강의 끝나고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의외로 재밌을 거고,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혹시나 인터넷을 듣고 있는 분들은, 선생님 메일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거 그리고 나면 메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그냥 거기 대해서 읽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삶이란 걸 굳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부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그 성공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이게 하나하나가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각자의 나의 삶이에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삶이 있고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다 다른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기 큰 존재가 뭐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리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건물들과 같이 존재하고 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살면서 조금 느끼는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가끔씩은 되게 많은 경우에, 이 부모님이 나의 어떤 그늘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의 그늘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의 그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이 부모님의 그늘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여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나서 못 벗어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존재들이 사실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겠죠. 항상 어디든 꼰대나 바보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나란 존재가 이렇게 다른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잘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이어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의 되게 작은 점인데, 이걸 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가? 이 전체 세상이 어떻게 돼 있고, 내 주변은 어떻게 해? 내 주변의 어떤 지형지물과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나란 사람의 어떤 이 건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식단이든 운동이든 뭘 한다. 단기적으로는 뭐든지 성공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실패하는 다이어트는 많진 않아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얘를 성공했는데 얘를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다잘 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공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몸뚱아리로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느낌의 공간이세요? 행복해요? 좋아요? 편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마 그 느낌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약간 세상을 비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이 삶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이 맥락,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며 불공평하고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인데,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이기적이란 말은 중립적이면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한테서 뭔가를 뺏고 남을 힘들게 하고 선을 지키지 않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삶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삶을 되게 좋아합니다. 긍정해요. 그리고 주변인 사람들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간에, 이 삶에 대해서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 이것만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 이번 학기 제 강의 들을 텐데, 다이어트 관련해서, 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생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소름 돋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정보를 보면서 화가 날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이어트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또는 영양학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소름 돋고 분노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팩트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랬지? 어떻게 저 전문가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지? 어떻게 아직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고 미디어가 이걸 송출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이 원래 엉망이니까. 우리는 그 엉망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안정해요. 주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있으면 좋죠. 좋은 사람들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디폴트 값은 아니에요. 그게 기본 값은 아니라고.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뭔가 뺏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긴장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이 건물을 안전하게, 되게 안전하게 방어도 하고 뿌리를 되게 깊게 내려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지붕도 가지고 있고 뭐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괴롭혀도 여러분들이 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이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 삶이라는 건물을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도와줄 거예요. 이 강의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세상은 정말 엉망인 공간이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 근데 그 아름답지 않은 세상 속에 가끔씩의 행복과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사람들은 보통 나한테 관심 없고 이기적인데 그 중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만 소중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만 지키면 돼요. 나만 내가 지키는 도덕만 지키면 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좀 꼰대처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낼 건데요. 선생님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지금 30대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저런 좋은 것들 또는 나쁜 것들을 보고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가 되게 주목한 것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주변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게 답답하고 지금 막혀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무언가를 고치고 싶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또는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일까? 대표적인 게 사람 또는 정보, 운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컴플렉스나 불편함들, 안 좋은 것들이 부모 때문에 오는 것도 많고요. 인지를 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그리고 주변의 어떤 친구나 과거나 현재 연인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수도 있죠. 직장인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답은 정보.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린이라는 회사인데, Life in Information 이라는 문장의 슬로건의 약자예요. LIIIN. 이렇게 합쳐서 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나쁜 정보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기에 굉장히 손쉽고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걸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뭐 맞고 좋다면 모르겠는데, 틀리다면, 또는 내가 틀린 정보, 틀린 영양 정보를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다면, 그것 때문에 내몸 안에 대수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전문가들이 또는 미디어가 흘려보내는 나쁜 정보들을 거르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가져와 버렸을 때, 그게 내삶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운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원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좋은 정보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고치고 우리가 더잘 살아갈 수 있게 내 삶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야 하고요.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현실 세계 여러분들의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연인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줄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멘토나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밖에서 찾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런 사람들을 존재를 여러분들의 곁에 두세요. 삶에 통합시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삶은 엉망이에요. 정말 혼란스럽고 불공평하고 어지럽고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컴퓨터하고 핸드폰 하면서 편안하게 정신 승리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순 없어요. 이거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뭐 롤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후반 말고, 성공한 시점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앞을 보세요. 모두가 다 노력합니다. 안간힘을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원인이 이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활동들이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위로가 되고,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보시고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맞다는 판단이 든다면 적용시키세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이번 학기 우리 같이 다이어트를 공부할 거죠. 네. 근데 다이어트 사이언스예요. 과학이죠. 다이어트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이어트가 단기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실패했던 이유, 많은 다이어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학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을 이해하게 된다면
달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리서처, 연구가 최겸이고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이걸 배워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생각보다 수업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들 오늘 조심히 가시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최겸이었습니다.